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위를 수여받으시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께 힘과 격려가 되는 다음 순서는 졸업생 대표와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드리는 답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학부 졸업생 대표 박지은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공학과 교수 19학번 박지은입니다. 제가 학부생 대표 2022년도 졸업식 답사를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졸업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학우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교수님들 앞에서 신입과 면접 다녀오는 것 같아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교수님들 앞에 의젓한 예비 졸업생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업도 챙기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패밀리 시절 가슴에 품었던 선택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꿈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가지는 어른이 되었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가족, 친구,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덕분에 대학생활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소중한 가족,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항상 교수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그리고 하셨을 졸업생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가까운 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날 사랑하고 믿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 포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물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쉬어가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만큼은 나에게 그동안 고생했어, 잘 버텼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라고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졸업생 여러분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졸업생 대표들이 모든 교수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표로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을 전달해 드릴 때 내빈 모든 여러분들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표창 및 특별상 수여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창 및 특별상 수여는 총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최우수자와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성적 최우수자 박지은 학생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미래산업융합대학 정보보호학과 박지은. 이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4년간 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학 전체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함으로 이에 상패를 수여함. 2023년 2월 17일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승현우. 축하드립니다. 성적 우수자 세상융합대학 대표 박지은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증서 성명 박지은 정보보호학과 공학사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찍으셔야죠. 아니, 이게 뭐지?